예, 안녕하십니까. 이서구와 황태순의 폴리토크 선택 2012. 예, 오늘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약간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윤희용 실장 모시고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얘기들 좀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뭐 오시는 대로 중간 좌석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오시는 대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저와 우리 황태순 위원 이렇게 두 분이서 오늘 나눌 이야기들 먼저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5일 이제 D-34일 그러니까 12월 19일에 대통령 선거 치러집니다. 딱 3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거의 한 달입니다. 지금 박 후보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 행보를 일단 하는 모습이고요. 문안 후보 쪽은 지금 단일화 협상 아주 진행하고 있는데 아주 진통입니다. 어제 이안 후보 쪽에서 민주당 문 후보 쪽의 인사들이 이 단일화 협상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말과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면서 단일화 협상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고 또이 문재인 후보가 불편하게 했다면 내가 사과하고 싶다. 먼저 이런 발언 오늘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조정이 될수 있을지 이런 점도 관심이고요. 뭐그 얘기도 잠시 후에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눠보겠는데 오늘은 먼저 이 대통령 이번 선거에 새 후보 간의 여론조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 지지율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여론조사가 이게 정확한 것이냐, 이 문제를 사실 저희들 오늘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려고 윤희용 실장을 초청을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윤희용 실장 오면 나누기로 하고요. 우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 직접 나서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어제 갑자기 일단 중단한 배경, 이 얘기를 조금 우리 황태순 의원하고 좀 나눠 봤으면 합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을 상당히 11월 10일 이후로 늦추려 하다가 한 일주일 가까이 앞당겨서 응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 일반적인 예상은 호남에서 지지율이 급변하기 때문 아니었냐 이런 게 일반적인 예상인데 황태순 의원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여기 지금 폴리토크 나가면서 밑에 자막에 나갑니다. 뭐 궁금하신 일이, 사항이 있으면 문의 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한 3분 이상을 갖다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 건강에 대해서 제사를 왜 저럴까? 정말 서운합니다. 농담이고요. 우선 제가 죄송합니다. 이 지금 황 의원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농담이고. 사실은 제가 지금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 복통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사실은 지난 11월 6일 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간에 단일화 서명하고 네. 또 11월 8일부터 다음에 정책 조율, 그다음에 공동선언문 조율을 위한 협상 들어가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진행되는 가운데 또 11월 11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일요일 문재인 안철수,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가 전화를 통해서 극적으로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때 마치 그날 양 후보가 이른바 공약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439쪽에 달하는 공약집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5개의 문과 1개의 문 해갖고 그 나름대로 자기 비전을 갖다 제시하고 그다음에 두 후보가 조율해서 그 경제 복지 부분 경제 복지 정책 또 외교 통일 안보 정책 이양 팀으로서 이제 정책을 조율하자.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한 가지 후보 단일화 방식 협상 팀을 만들자. 그래서 그랬죠. 예. 사실은 화요일이죠.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상견례를 했습니다. 예. 박영선, 이쪽엔 조광희 단장 3대3. 상견례하고. 근데 어제 오후 4시에 갑자기 유민영, 안철수 후보 쪽 대변인이 잠정 단일화 논의 잠정 중단하겠다. 중단하겠다 그랬죠. 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지금 단일화,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이 네. 진통과 복통을 겪다 보니까 네. 그게 저한테까지 지금 전이가 해갖고.
그 말씀 하시려고 지금 복통과 진통 말씀. 지금 요 순간만은 우리 이슈의 중심이 황태순 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격려해 주시고 그 힘으로 복통을 좀 달래면서 거기다 지금 윤희용 실장도 아마 예. 그런 어떤 갑자기 뭐 하루 만에 그 상견례 예. 마치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결렬되다 예. 보니까 여론조사를 갖다가 전담하는 여론조사 예. 전문가로서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지금 도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렇게 선거입니다. 많은 분들한테 여파를 막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사실은 후보 단일화 논의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무슨 팔을 깨냐. 물론. 글쎄요. 팔 깨는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급한 상황이니까. 급한 상황. 물론 뭐 아까 여론조사 문제는 어쨌든 이 판이 봉합돼서 네네. 이 판이 봉합돼서 그다음에 진짜 후보 단일화 논의가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네. 그다음에 후보 단일화를 단일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이야기 거론된다면은 또 유의미하겠지만은 네.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자칫 우리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네네. 과거 10년 전 노무현 정몽준 노무현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우리가 복기해 보면은 한 20일 동안의 그 후보 단일화 과정 중에 사실은 보름을 싸웠어요. 네네. 보름을 싸우면서 그 당시에 이제 양측 팀 그 당시 이해찬 노무현 측에서는 이해찬 또 이쪽 그 정몽준 측의 이철 단장으로 협상팀이 꾸려졌었는데 네네. 11월 18일인가요? 네네. 그때 결국 11월 네. 지금 윤희원 실장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옛말에 이르기를 스타는 이렇게 좀 앞에 스타를 좀 깔아야지 네네. 오십니다. 자, 예, 자 예, 들어오세요. 스타 탄생입니다. 네네. 자, 우리 오늘 저 초청 게스트 오셨습니다. 네. 스페셜 게스트. 네네. 스페셜 게스트. 저희들 지금 먼저 네. 그 안철수 후보 쪽에서 단일화 협상 일단 중단한 거에 대한 뭐 배경들 그 이야기 좀 나누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 조금 하고 여론조사 네. 이야기 들어가시죠. 네. 그래서 그 보면 그 당시 10년 전의 경우를 보더라도 보면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해찬 이쪽 이철 그때도 보면은 마침 11월 16일인가요? 네. 그때도 이제 단일 협상 11월 5일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 다시 한번 볼게요. 11월 3일날 네.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에게 단일화 협상하자 기득권 포기하겠다 거의 대자뷰예요. 네. 11월 5일 정몽준 후보가 논의하겠다. 11월 7일 단일화 협상이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9일이 걸려서 사실상 여론조사를 통해서 네. 샘플을 크기를 얼마를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하겠다 네. 하는 것을 합의해요. 내부적으로. 네. 근데 그게 언론에 흐릅니다. 네. 마치 요즘 이번에 문제가 됐던 뭐 안철수 양보론. 양보론. 그러듯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일단 그렇게 됐는데. 흐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19일부터 정몽준 측에서 우리는 이렇게는 못하겠다. 네. 결렬 선언을 하고 나옵니다. 그 하루 18일 날 결렬 선언을 하고 하루 동안 뭐 물밑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결국은 대표진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해찬 이철에서 그다음에 그때 이제 신계륜 네. 이쪽에는 그 당시 민창기라고 이제 민창기 특보. 네. 민창기 특보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가까스로 봉합해서 11월 22일 날 여론 조사에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네. 22일 날 확정으로 하고 24일 날 여론조사를 해서 25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고 25일 날 드디어 이제 보면 노무현이 손들거든요. 즉 그때도 우여곡절이 그렇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당초 이른바 이 현재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이번 그 단일화 논의 과정도 그게 쉽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네. 이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서 너무 쉽게 가면 또 국민들의 네. 주목을 못 끄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뭔가 우여곡절 파탄 우리 극적인 반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드라마에도 네, 네, 네. 뭐 그런 것은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 반전이라는 게 왜 뒷부분에 가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초반의 반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제가 그래서 그러다 네, 보니까 저도 네,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네. 지금 막 복통과 진통을 겪고 네, 네. 있고 또 우리 윤희웅 실장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께서도 좀 그 보면 너무 충격이 커서 일종의 네. 패닉 상태가 와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네. 다시 이제 본론 돌아오죠. 예예. 아 지금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우선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선 전국에 긴급 현안이 발생한 거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우리 유권자들이 궁금한 게 저는 제가 먼저 할게요. 예예 예, 예. 우리 윤희용 실장님이 이제 대한민국 최고 여론조사 여론조사 저는 궁금한 게요. 지금 보면 안철수 쪽에서 내거는 게 네 가지 아닙니까? 뭐서 보면은 이제 잠정 이른바 비토하는 응? 이 결렬을 선 잠정 결렬을 선언한 결렬. 이거 이제 보면은 왜 이제 언론 플레이 해갖고 안철수 무용론 하느냐? 다음에 왜 조직적으로 말이지 온 동네에다가 기관당원도 통해서 문자 보내갖고 여론조사에 대비해서 집단하지 말고 뭐 착신 해놔라 그런 조직적으로 하느냐? 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보면 왜 또 우리 협상 대표단을 갖다가 욕 보이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당초 지난 10월 말 11월 초까지 분위기만 해도 나는 11월 11일 날 종합 공약 발표하고 그 이후에 단일화 논의를 하겠다 얘기했는데 11월 5일 날 그때 전격적으로 그것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막상 진행이 되고 나니까 후보 단일화에 들어오니까 지금 그동안 상승세를 유지하다 안철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론조사상 내가 앞서니까 지금 단일화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들어왔을 텐데 막상 들어오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여론조사가 여론이 왜 이렇게 출렁거리는 겁니까? 우선 윤쌤. 글쎄요. 이제 뭐 출렁거리지 않으면 사실 선거에서도 아니요? 또 바뀔 수도 없는 결과가 정권교체라는 것이 이제 있을 수 없는 것이니까 네. 네. 바뀌는 것은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뀔 텐데 지금 보면 문재인 후보와 이제 안철수 후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많은 유권자들이 야권 성향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로는 사실 이번 대선에서 본선에서 승리하기 어렵겠다라는 이제 인식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단일화의 합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야권 성향 유권자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후보로만 부족하다 힘들다고 생각했던 유권자들이 이제 합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누구로 되든 간에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 그것이 설령 이제 민주당 후보라 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숨겨놨던 지지 표출을 수월하게 하는 측면이 이제 굉장히 강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숨겨놓았던 지지를 표출한다. 표출하는 것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의 지지 표출이 굉장히 수월해진 거죠. 뭐 일본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관심이 있던 것이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로 지지를 이제 나타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났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것이 박근혜 후보와의 3자 구도나 이 양자 구도 뭐 이런 것으로 비춰지게 되면 어쨌든 그 박근혜 후보의 대세론을 무너뜨렸던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와 또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이든 장점이든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었는데 단일화 국면에 딱 진입하고 나서는 박근혜 후보는 이제 저쪽에 비켜서 있게 되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둘만 사실 놓고 보는 이 국한된 상황으로 좁혀져 버렸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던 박근혜 후보 대비 어떤 여러 가지 장점들, 강점들 이런 것들이 전면에 좀 더 부각된 측면이 이제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철수 후보의 정체나 좀 사락 이런 것들로 또 연결되고 이거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면서 지금 격차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네. 볼 수 있겠고 특히 지역에서는 님 말씀하셨듯이 호남 같은 경우에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합의를 하면서 1차적으로는 지지율 추가 하락을 차단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효과도 물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어쨌든 문재인 후보로의 지지율 상승이 호남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 지금 다시 안철수 후보가 우위를 회복하지는 못한 거죠. 단일화 합의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사 결과들을 보면 이제 월, 화, 3일 동안 이제 한국갤럽에서 한 어제 밤에 나온 조사 결과인데 거기서도 네. 3자 구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다소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 3자 구도에서도 예. 그러니까 어제 한겨레에서 보도가 됐던 것에서는 그런 흐름들은 만든 되게 굉장히 강하게 추세가 반영됐다 이래가지고 좀 신중히 봐야 된다는 이제 의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좀 비슷하게 나와서 예. 지금 문재인 후보의 상승 이제 긍정적 효과 이 단일화 국면에서의 그것은 이제 틀림없이 확인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감춰놓은 그 지지 보를 표출을 했다. 그러니까 문 후보에 대해서
감춰놓은 지지 의사가 있었는데 그걸 표출했다. 그동안에 그럼 왜 감춰놓았을까요? 완전히 감춰서 부동층에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네.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지만 야당 지지 경향이 전통적으로 이제 계속 있어 왔지만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제 관심으로 이제 가서 안철수 후보가 돼야만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유권자들이 있었을 텐데요. 네. 네.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어차피 안철수 후보가 되든 문재인 후보가 되든 둘 중에 한 명이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네, 야권의 네. 이름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으로 민주당, 야당, 정당 가진 소속의 후보에 대한 지지 표출로 다소 이제 옮겨온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제 100% 어디 이제 뭐 숨겨놨다는 측면만은 아니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적합도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문재인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유리하게 나오는 것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면은 어떤 국정 참여 경험이라든가 정당 기반 이런 것에 대한 단일화를 인식을 전제로 한다면 예. 그러면 문재인이가 낫겠다 뭐, 그런 인식을 이제 보다 좀 수월하게 편하게 이제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영향을 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호남 지역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대단히 높았지 않습니까? 네네. 높았는데 그 높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단일화를 전제로 높았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할 기미가 보이니까 압력성으로 떨어뜨렸지 않나? 뭐 혹시 네. 그런 점은 없을까? 그러다가 단일화가 되니까 이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어쨌든 야권에서 흡수를 했다고 보니까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문재인이가 좀 본선에서는 단일화만 되면 본선에서는 문재인이 낫겠다 이렇게 혹시 옮겨간 그런 측면은 없을까? 뭐 그런 측면 비슷한 흐름일 것 같아요. 비슷한 흐름일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꼬신 거죠. 꼬신 거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대단히 높았던 너 이리 오너라. 예. 네. 우리가 밀어주니까, 밀어주니까 이리 오너라. 너 이리 오너라 하고 딱 들어와서 가마솥에 들어오는 순간 땡. 땡. 너는 내 거야. 이제 설마 못 나가. 네네. 혹시 그런 면은 없는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는 그래서 어제 네. 그 보면은 유민영 대변인, 네네. 이제 안철수 쪽 유민영 대변인 한 얘기 이제 유심히 보는 게 문재인 후보 측의 속의 마음과 겉의 마음과 속의 행동이라 그러는데 뭐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겉의 마음과 속의 행동이 즉 겉다르고 속다르다. 속다르다. 네. 이런 어떤 취지의 얘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앗 속았다. 민주당의 단일화 프레임에 앗 속고 모르고 들어갔다. 네. 네. 이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론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제3자들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 측도 사실 네. 이제 우리 이 아름다운 단일화, 감동 있는 단일화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 그 프레임이 좀 갇힌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이게 올 오와 나싱 게임인 상황이잖아요. 사실 네. 한 명이 다 갔고 한 명 아무것도 못 갖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지난번 어쨌든 경험이 있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이런 뭐 의도든 뒤에서 다르게 행동하든 간에 어쨌든 이 국면에서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대응을 한 측면이 있었을 텐데 네. 안철수 후보 측은 그 아름다운 단일화, 감동 있는 단일화 사실 그것에 너무 또 명분 네. 국한되면서 이 치열한 이 게임의 국면에 있어서 네. 좀 대결이 네, 좀 철두철미하지 못한 부분들 네. 그것이 너무 이제 유연하게 이것을 바라본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네, 네. 아, 그렇다면 조금 빠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세가 지금 꺾였을 수도 있거든요. 아직은 조금 더 보긴 봐야 되지만, 만약에 꺾였다고 판단할 경우는 안철수 후보로서는 선택이 무엇일까? 그냥 그 상태로 뭐 선선히 단일화 응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혹시 만에 하나 거절하고 결렬을 최종 선언하고 독자로 나가겠다라고 일단 할 것인가 그런 점들 그래서 좀 빠르긴 한데 어떨까요? 네, 일단은 그 사실 그 약간 빠른 측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것 좀 빠른 것 같다. 안철수 후보 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이것이 이제 먼저 얘기될 그렇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만약에 어제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또 언론을 통해서 얘기되는 것이 민주당이 신의를 저버리고 여러 가지 좀 지적받을 만한 민주당의 잘못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측면으로 대중들에게 좀 전달이 충분히 된다면 네. 이제 민주당의 과오 뭐 대비해서 안철수 새정치를 지향한 안철수 후보 이미지도 부각시키면서 새롭게 반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을 텐데 네. 만약에 이것이 단일화 국면에서 좀 상황이 불리하다 보니까 불만을 제기하는 양태
어떤 투정을 부리는 형태 이런 것으로 대중들에게 인식이 되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이제 이것을 누리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느 흐름으로 이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지지율이 정체가 좀 다시 뭐 회복한다든가 네.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네.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이쯤 되면 단일화에서 패배할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경우에는 그러면 앞으로 문 후보 진영하고의 연대라든지 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어쩌면 해야 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예. 뭐라고 출구 전략 출구 전략 네, 출구 전략이라고 예. 해야 될 텐데 그것까지 사실은 안철수 후보 측이 상당히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출구 전략을 충분히 좀 마련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쩌면 그 부분을 지금부터 고민할지도 모르겠다. 아,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 보면은 뭐 늘 말씀드리는 현장에서 이제 많이 뛰어보지 않았어요. 네. 네. 안철수 후보나 안철수 캠프는 의지가 뭐 강했던 측면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의욕이 너무 앞선 측면이 있습니다. 의욕. 예, 예. 그러니까 그게 흔히 얘기해서 아마추어리즘. 아마추어다. 예. 아마추어리즘이죠. 아마추어리즘이기 때문에 돌격 앞으로만 하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고 보면 본인은 안철수 바람의 주인공이 자기 안철수인 줄 알았어요. 내가 어딜 가도 그 바람은 따라오고 바람 불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안철수 바람의 주인공은 뭐냐니까 날 꼬시들고 병든 정당 정치의 염증을 느끼면서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시대적 여망이지. 바로 그 안철수 바람의 주인공인 것이지. 주인공이고 그걸 안철수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 안철수가 주인공은 주인공이다라고 지목한 건 아니다. 아니란 말이야. 근데 안철수 바람은 바로 그와 같은 배경화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이른바 때로는 거칠고 황량한 들판을 질풍노도와 같이 갈 때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후보 단일화라는 네. 그런 어떤 자그마한 방 속에 자그마한 울타리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네, 네. 바람이 전진을 못하니까 당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네, 네. 의욕은 앞선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 그것이 뭐 의지, 강한 네, 의지로 네. 표출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우리 윤희웅 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분들이 플랜 B를 갖고 있느냐 네. 즉 이른바 출구 전략 또한 갖고 있느냐 네, 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금 뭐 우여곡절 끝에 지금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빠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결렬을 선언하고 나간다 그러면 아주 변덕장이 돼서 아주 그렇죠. 치명적인 이미지 상처를 입을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결국 어쨌든 뭐 밀고 당기는 이른바 밀당을 거쳐서 결국은 뭐 한 2, 3일 내에 다시 복귀하고 그 복귀한 연후에 아주 급속히 후보 단일화에서 뭐 단판이 됐던 뭐 정기 여론조사가 됐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일 후보가 되었을 때 네네.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처음 본인이 단일화의 어떤 틀 속에 들어올 때는 자기가 이길 확률이 과반이 넘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혹시 과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 어떻게 자기가 액션 플랜을 가져갈 것인가, 어떤 출구 전략 가져갈 것인가, 네. 이번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은 비상 전략, 대응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본인은 마치도 물론이거든요. 그런데 네. 네.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마치 지금부터 10년 전인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때 정말로 그 당시 여론조사에서 져서 노무현의 손을 들어주었던 정몽준이 선거기간 22일 동안 마지막 그 결렬 선언하기 직전까지 완전히 들러리에 들러리 섰었어요. 네네.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 정몽준 측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진짜 세상에 개밥의 도토리가 바로 이럴 때 쓰는 맞이로구나. 개밥의 도토리 측도 아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면 당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정몽준 의원이 당시에 뭐 단순히 그 노무현 후보가 뭐 우리 당에는 정동영도 있고 추미애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21일 동안 그렇게 천대, 멸시, 모멸, 무시 이런 걸 당한 것이 누적돼서 결국은 터졌다는 거거든요. 아, 결국 하루 전에 그냥 지지 처리하는 그런 건데 나타났다. 네. 과연 아까 좀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출구 전략을 갖고 있느냐 봤을 때는 참 보면 안타까워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없다고 거의 반론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안철수의 선택은 무엇인가? 물론 이건 안철수가 다시 지지율 회복해서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뭐 이런 논의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제 아닐 가능성도 생기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자 그러면 애초에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았을까? 아까 말한 대로 안철수 현상을 계속 가져가는 것과
아니면 새누리당의 집권을 저지하는 것과 양자 간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나았을까? 안철수 설사 출마를 그냥 독자적으로 해서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안철수 현상을 그대로 자기가 안고 출마하고 가져가는 게 좋았을까? 아니면 새누리당의 그것도 그거지만 새누리당이 집권 저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을까? 안철수 후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점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이 선거에서 이제 3자가 대선에 나갔다 그러면은 네. 문재인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그 이제 책임론 내에서 두 명 다 자유롭지 못하고 이후에 뭐 3자 구도에서 승리 가능성은 이제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 네. 이 두 사람이 지속적인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불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이 이제 야권에서 네. 후보 단일을 바랬던 대중들의 강한 기류를 가지고 있는 이 대중들이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사실 선택카드 독자 출마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어려운 카드였다고 것이다. 보고 다만 네.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 단일화 반드시 이길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뭐 양보를 통해서 당권이든 아니면 뭐 공동정부에서 총리든 아니면 단순히 본인의 이제 타격을 줄이면서 어쨌든 독자지대의 이미지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선택 중에 하나를 네. 봤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지금 앞으로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할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뭐 그것은 단순히 오로지 전적으로 안철수 후보 이제 개인의 선택에 사실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캠프 차원에서 뭐 준비하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건 만약에 문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 무당파가 많이 있다고들 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가 젊은층들 그런 젊은층이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안철수기 때문에 한 것이지 안철수가 안 한다면 새누리당으로 하겠다. 또 이런 것도 네.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조사 이렇게 보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네. 그래서 뭐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든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든 네.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경쟁 후보로 단일화된다 하더라도 지지를 옮겨갈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비판적 지지층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다면 네. 내가 지금 지지하고 있는 후보 아니면 나는 지지하지 않겠다 그 누구도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을 배타적 지지층이라고 이제 이름 붙일 수 있겠죠. 네, 네. 이제 이 배타적 지지층이 얼마나 있느냐 네. 이것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할 텐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뭐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네. 그것이 이제 사실 그 부분이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기보다는 삼자구도에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묻고. 이제 한 명으로 단일화됐을 때 양자구도를 물었을 때에 만약에 안철수 지지층들이 삼자구도에서 네. 양자구도 문재인으로 됐을 때에 얼마나 이제 이탈이 되느냐를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고 분석 차원에서 네. 그래서 네. 보도가 되는 것인데 언론에서는 한 20%가 빠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이제 대체로 20% 뭐 그러면 20% 또는 25% 뭐 줄기도 했다는데 네. 사실 이 수치 자체는 대중들을 좀 오해를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이 20%가 이제 제목에서 네. 뽑거든요. 20% 빠진다. 단일화 시 20% 이탈 이렇게 뽑는데 그건 100에서 20%가 아니라 그 후보 지지층의 20%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후보가 지지율이 20%라고 하면 거기에 20%는 4%거든요. 40에 20%면 8%포인트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3자구도에서는 20에서 25 정도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20%라고 하면 거기에 20%는 4%니까 사실 4% 정도, 4, 5% 정도가 이제 이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것이 20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질적인 저 지지층들의 구성을 보면은 네.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아니 4%면 박빙의 승부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승부를 몇 번이나 바꿀 수 있는 비율이니까 네.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런 시각 둘 다 사실 뭐 틀린 건 아니 양쪽 다. 네. 일단 그렇지만 어쨌든 100에서의 20%가 이탈한다거나 흔들린다거나 이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건 아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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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몇 퍼센트나 40몇 퍼센트에서 그 20%인 것이고 20에서 25 지금 20이니까 25. 예, 야권 후보 3자구도에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안철수를 지지하는 100명 중에서 만약에 문재인으로 후보 단일화 됐을 때 거기서 한 20명 정도가 80명 정도 따라가고 네. 문재인도 따라가고 한 20명 내지 25명 정도는 네. 따라갈까 말까 네. 집어치울까 치울까 에이 나는 원래 이당 저당 보기 싫어서 안철수 좋아했는데 때려치울란다. 때려치울란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저 보면 NL을 갖고 좀 문제 삼으면 민주통합당 싫다.
저 안철수가 아닐 바에는 차라리 네. 나는 박근혜 찍겠다 네. 이런 표가 한 20명 된다는 얘기죠. 20명 된다는 얘기죠. 안 후보 지지자 중에서. 아니 100명 중에서 20명. 100명 중에서 20명. 근데 문 후보 지지자는 그 이탈률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죠. 상대적으로 이제 100명이면 네. 한 10명 안 적다. 이게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 지지층들의 목적 함수라고 할까요? 이제 진보 성향층이라고 할 수 있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이제 중도 무당파층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중도 무당파층의 유권자들은 이제 기성 정당 후보가 아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로 결정이 되면 이제 이탈의 명분이 충분히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진보 성향 유권자들 또 야권 성향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 목적 함수는 이게 나와 동일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새누리당 보수 정권이 탄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 목적 함수 더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로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특별히 거리낌이 있기 힘든 예,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이탈층의 비율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구 전략 가운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안 후보 입장에서 어차피 단일화하기로 했는데 가령 내가 진다. 그러면 그 출구 전략 가운데 이런 걸 생각. 이탈표를 지금 말하는 중도 무당파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들을 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을까? 또 어떤 게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윤 실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 이탈층 최소화하는. 이탈층 최소화하는. 이게 이제 만약에 인물과 인물 두 인물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한다. 한 명으로 인물 중에서 결정된다. 이런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비춰지게 되면 배타적 이탈층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탈의 명분이 충분하거든요. 네. 왜 두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으로 결정되는 것인가? 근데 만약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A 후보, B 후보가 있는데 지향하는 가치, 흔히 얘기하는 뭐 정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네, 가치와 네, 정책 네. 지향하는 바를 네. 그렇게 되면 아 내가 지금 A 후보를 지향하는데 B 후보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A 후보가 지향했던 가치와 정책 공약들을 저 후보도 다 한다고 약속을 하니. 지금 협의는 그런 의미도 예, 있겠군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돼도 이탈 지지를 해줘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더 많이 갖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이제 이탈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뭐 논의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그러면 약간은 줄일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것도 네. 약간의 관건은 되겠군요. 네, 그래봤자 나는 안 한다 뭐 이렇게 될 그렇죠. 수도 있고. 예. 충분히 이탈층은 이제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이 국면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사실 잘못도 많이 이제 지적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 단일화 국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국면이 두 개인데 단일화 국면이 있고 본선 국면이 있는데 네.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명분 아름다운 단일화라든가 모양새 좋은 단일화에 대한 고민을 민주당이 더 할 필요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후보가 되는 것이 민주당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이잖아요. 단일 후보 되는 것 자체는 본선에서 이제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 측이 후보가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지원을 유도하지 않으면 얻어내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신뢰를 저버리게 될 수 있는 오해를 주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 이런 기류가 있는지에 대한 지적들이 한간에 있거든요. 뭐냐하면. 다수당의 지위를 잃어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택될 가능성은 거의도 없는데 이런 문자를 왜 보낼까? 네. 그러니까 뭔가 혹시 작업한 거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어떤 충성 차원에서 조직 뭐 하부 조직 단위에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그런 일들이 이제 흔히 있으니까 네. 그런 관례상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근데 혹시 여론조사 기관의 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어느 기관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이 조사 기관도 사실은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2002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세계 기관을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세계 기관을 결국 못 구했어요. 예. 왜냐하면 예. 오차범위라는 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기 때문에 크고 공신적인 기관들이 참여를 안 해버렸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좀 규모는 아주 크지는 않지 두 개 업체를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하게 되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때 표본수가 몇 명이었죠? 2,500명을 2,500명. 예, 2,500. 각자 2,500, 2,500. 예. 그래서 예. 다 채우긴 했지만 또 한 곳인데 이제 나중에 응답률은요? 2,500명 중에 기억나시는 응답률은 그때 공개가 잘 안 됐어요. 공개가 예. 잘 안 됐고. 예. 응답률은. 그래서 두 개 중에서 이제 뭐 이따 그 역선택 문제를 말씀하실지 네. 모르겠는데 네. 관련해서 이제 하나는
그 문제 조건에 걸려서 무효화가 됐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조사 기관을 선정하는 문제도 수월하게 참 이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네. 무효화된 게 어떤 경우였죠? 그 당시에? 예, 그게 이제 역선택 문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하게 된다면 역선택 문제라는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야권 후보 단일화 지지 조사에서 왜 전체 결과만 발표를 하느냐. 박근혜 후보 지지자를 제외하고 발표를 해줘야 이것이 공정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데이터를 보면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 또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이 문재인 안철수 중에서 문재인 선택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아요. 예, 이것은 이제 이것이 역선택 아니냐. 예, 역선택이 과연 들어있을까요? 이제 그래서 일정 정도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반영된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을 100% 그런 역선택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새누리당 지지자들,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의 이 보수적 견해를 가진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정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에 기반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낫다라는 인식이 보다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역선택이라기보다는 예. 그런 예. 이런 순수한 의미에서 선택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100% 역선택이라고 하긴 힘들다라는 것이 예. 얘기될 수 있겠죠. 예. 지금 그 부분이 여론조사 또 다른 관계자 얘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표본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로또 복권 당첨만큼이나 아주 희박한데 그 사람이 역선택까지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걸 역선택이라고 예. 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대중들을 너무나도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유권자들로 사실 바라보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쓴 사람들이나 떼묻은 사람들이나 뭐 혹시 그런지 모르는데 최소한 당원급 이상, 당원급 이상인데 이런 할 수 있겠을 텐데 예. 당원도 표집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본 선거에 들어갔을 때 이제 문제예요. 예. 본 여론조사에 들어갔을 때, 했을 때, 어쨌든 그래도 이런 현상이 있으면은, 미국 선거하는데 영국 사람들 참여하게 하면 안 되듯이, 야권 단일 후보 선택하는데 여당 지지하는 사람들 포함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맞잖아요. 예, 예. 그 자체에만 놓고 예. 볼 때는. 그래서 이제 2002년에도 이회창 후보 지지자들 제외하고 다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 제외하고 하는 것은 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겠죠. 1차적으로 예, 스크린 예. 하면서 역선택을 제외하는 다만 역선택이 그게 얼마나 작용하느냐. 예.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또 한 예.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정말 전략적인 역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진 분들에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24일날 한다. 어느 날 이제 한다고 했으면은 기다렸다가 예. 내가 박근혜 후보 지지자이지만 약체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서 전화가 오면 박근혜 후보 지지자 아니라고 하고 들어가서 누구 더 약체 후보를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제기 할 수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그 문제제기를 정몽준 후보 측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역선택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 그때의 조사일 전 2주 동안에 있었던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 최저치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네. 무효로 한다. 아. 네, 그런 이제 정말로 전략적인 사람들이 들어왔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의 조건은 걸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이 얼마 있을까는 이런 이제 표본의 가능성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희박하다. 윤희용 실장님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네. 분이니까 네. 과연 지금 이 경우만 딱 놓고 볼 때 역선택이 있을 가능성 그 비율이 글쎄요 대충 그냥 느낌으로는 어떻습니까? 거의 뭐 100 중에서 그런 거 선택할 사람이 100명 중에 네. 뭐 한두 명 아니면 너댓 명 뭐 어떨까요? 이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한두 명, 세네 명 자체가 이 확률의 문제여서 딱 수치로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큰 호수에 사실 돌멩이 하나 던진 정도일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거 하나라도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문제적인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자체는 예.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 뭐 0.1%라도 예. 문제 예. 영향을 준다면 실제 그렇죠. 그 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배제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 그렇죠. 그거 자체를 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은 거니까. 그렇죠. 예. 왜 그거는 확률이라는 게 그래요. 예. 보면 미국이 아폴로 계획 그 추진할 때 아폴로 세턴 5호 로켓에서 그 성공할 확률이 99.99999가 6개였어요. 네. 9999% 즉 실패할 확률이 0.00004개 놓고 1, 5개 놓고 1이죠. 네. 4개 놓고 1이구나. 1%였는데 불행하게도 아폴로 계획은 15개 중에서 아폴로 13호. 네. 실제 그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 파가 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거지만 예. 하필이면 거기 있던 개구리 정통으로 맞을 수 있거든요.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0.00001이라도
혹시라도 불리하다면 그걸 채택하고 싶지 않죠. 예, 빼고 싶죠. 예. 그거는 뭐, 그 심리는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여론조사 보면서, 이 응답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아, 네. 미국이나 뭐 이쪽은 뭐 제가 알기로는 응답률이 최소한 20% 이상 넘어야지 그걸 여론조사로 채택하고 공표를 한다라고 뭐 그런 규정도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보면 응답률 발표도 잘 안 하고 들리는 이야기는 뭐 10% 정도다 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과연 100명 물어서 10명 답한 걸 가지고 결과치를 공표하는 게 그게 얼마나 유의미하냐 그런 점들은 어떻게 보죠? 네, 응답률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사실 오해도 있고 정확한 있다. 부분도 네. 있어요. 네. 일단은 먼저 하나 짚어야 될 것은 이제 1,000명 조사해서 응답률이 20%였다면 200명 조사한 게 아니고요. 아, 아니고? 네. 1,000명을 뽑을 때까지 했으니까 아. 사실은 보면은 10,000 명이면 10%니까 아. 네. 그 5,000명을 한 건가요? 예. 10%면 10,000 명까지 해야지 1,000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1,000명을 뽑기 위해서 이제 가능한 아, 유효 샘플 1,000명이라는 것이지. 그건 오해가 된 부분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꼭 이제 그 1,000명에서 10%에서 100명을 하거나 20% 해 가지고 200명 한 것은 아니다. 그랄이다. 아니라는 네. 것인지 하나 있겠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응답률의 문제는 남는 거죠. 네. 여전히 네. 남는데 응답률이 높으면 높으면 좋죠. 왜냐면 이제 그 대표성을 높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답률이 10% 안 되는 조사 결과들도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고 어떤 ARS 조사가 총선 지방선거 때는 1% 2%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악 사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수 네. ARS만 가지고 한 이런 조사는 제가 봐도 저거를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ARS 조사는 이번에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100%죠. 네. 왜냐하면 그것은 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표성에 있어서 문제가 좀 크다고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선거가 녹음을 해서 이제 기계음으로 그렇죠. 마지막 번호까지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것인데 여러 명 후보를 누르고 몇 번 누르고 하는데 굉장히 친절하신 분들이 하잖아요.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세상에 친절하신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더 세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보통인 사람들이 표집되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네. 바로 끊어버리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사람이 면접원이 하게 되면 끊고 싶어도 아 그렇죠. 좀만 참여해 주세요 하면은 네, 잘 안 끊게 되니까 잘, 그나마 네. 물론 이제 전화해서 사람 면접원에 의한 조사도 한계는 있지만 네. 그나마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응답률의 문제는 서구에서 뭐 30% 이상이 되어야지만 공표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근본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규정이 아니,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예. 높으면 높으면 좋은데 다만 이것이 얼마가 안 되면 완전히 이 조사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또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예. 왜냐하면 이것이 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응답률을 높이 이제 인정하긴 하는데 실무적 차원에서는 대표성만 고르게 확보된다면 응답률이 다소가 낮아도 그 결과에서는 이제 큰 차이는 없다.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해서 응답률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이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른바 요즘에 많이 나오는 RDD 기법 있지 않습니까? 네, 랜덤 디지털 리얼링, 네, 임의 네. 번호 걸기라고 하는데 네. 번호를 이제 무작위로 생성해서 전화를 거는 것인데요. 이때 이제 응답률이 연관되는데 서구적 기존에 이제 전화번호부 했을 때 전화번호부가 기존 가구랑 이제 사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배제되는 부분이 많아서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서 네. 폐기하고 새로 번호를 무작위로 생성해서 하는 것인데 외국에서는 먼저 가구 추출을 하고요. 집 전화를 할 경우에 네.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 추출 단계 2단계가 있는데 전화 받는 사람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가구에서는 엄마만 받는다거나 네, 네. 동생만 받는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전화해서 가령 생일법에 의하면 가장 최근에 생일이 지난 사람 바꿔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처음 이게 딱 설정을 해놓으면 처음에 그 무작위성과 대표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네. 근데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행 가거나 뭐 이럴 네, 수 있는데 네. 아, 2시간 뒤에 온다 내일 온다 하면 아 그러면 다시 걸겠습니다. 2시간 후에 내일. 그래서 그 사람을 처음에 설정했던 사람을 끝까지 이제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네. 응답률이 뭐 30% 4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기간도 좀 길어야 돼요. 기간도 길어야 돼요. 한국에서는 예. 하루 만에 조사를 끝내달라고 해요. 글쎄, 그렇군요. 예. 예. 가구 추출 단계에서 끝나버려요. 현실적인. 응답률이 사실은 높아질 수 없는 부분들이 예. 이제 사실 조사 환경의 문제죠. 그렇게 해서 응답률이 얼마나, 요즘 우리는 얼마 정도 나오는 겁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보면 그 이제 10에서 이제 25% 사이 정도. 그 사이가 왔다 갔다 한다. 예. 전화, 예. 사람 면접원에 의한 조사에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애로가 예. 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 응답률이 이렇게 낮다 하더라도 똑같은 조사를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그건 또 어느 정도 의미성은 더 높아질 수는 있는 면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현재 네. 여러 가지 조사들을 같이 또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추세를 보면 응답률이 낮아도 어느 정도 이제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고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거 약간 더 말씀드리면 네네.
기관마다 사실 이제 물어보는 방식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질문 표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면접원 스타일도 다르고요. 예, 매뉴얼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 효과라고 있어요. 표본 오차 외에 비표본 오차의 부분들. 그러니까 표본은 1000명이면 뭐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게 딱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것과 상관없는 또 다른 오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비표본 오차이기 때문에 실제 오차는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왜 네, 네. 이거 3.1, 6.2% 더 커지냐. 근데 비표본 오차가 있으면 당연히 커질 수도 있는 것인데. 비표본 오차라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샘플링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 상담원적으로서 네. 너무 그 몇 번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뭐 과학적인 사실을 네. 얘기한다. 이러면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는 또 뭐 이렇게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거나 어디선 뭐뭐 하시겠어요? 라고 묻는다거나 이제 이런 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반응들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이제 오차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그런 기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론의 흐름을 좀 정확히 보시기 위해서는 예. 동일한 기관에서 동일한 질문지 방식, 동일한 스타일로 이루어진 그 추이를 보시는 것이 그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아, 그게, 예. 예. 그리고 그게, 보조적으로 예. 다른 것들 이제 함께 아, 보시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예. 언론의 문제이기도 한데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몇 달치 뭐 예를 들어 네. 뭐 세 후보의 뭐 추이 해놓고 보면은. 여기는 뭐 A 기관, 여긴 B 기관, C 기관 네. 다 달라 기관이 맞습니다. 들쭉날쭉이야 그러니까 네, 네, 네. 기관을 다른데 날짜별로 다른 것을 이제 추이 그래프로 그려서 기사에 쓰는데 네. 상당히 그것은 이제 위험한 호도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한 기관에 쭉 시기별로 계속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정확히 그렇죠. 보시면 그렇게 해는 요즘 뭐 중앙일보에서 보면 그거 하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아예 그 뭐야 그 응답하는 사람들 네. 샘플을 미리 정해놓고 그 사람들만 계속 아, 네. 그 정기 패널 조사라고 하는 네. SBS와 이제 중앙일보에서 네.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네. 그건 어때요? 패널 조사는 학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맨 처음에 한 1,500명, 2,000명 정도 패널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네. 실제 어떤 선거 국면에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아, 그 사람들의 직업이라든가 성향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잘 파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층에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이 어떤 학력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이탈을 하고 다시 이 사람을 지지하고 옮겨가는지를 굉장히 꾸준하게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의미가 있는데 다만 이것이 정확도에서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아, 내가 이제 실험 대상인 걸 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 뭐 대상 효과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려면 좀 더 이런 정치 이슈에 관심을 보이고 이런 이슈가 됐을 때 조사했을 때는 거기에 반응해서 좀 다른 정답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이제 느낌을 갖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 무당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돼버려요. 네, 예, 왜냐하면 관심 높아지니까. 관심이 높아지니까 네. 결국은 자기도 생각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라고. 예, 적극적 예. 의도가 이제 반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확도에서는 다수가 이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예, 시간이 다 돼서 하나 지금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여론조사가 꼭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가 정교하기만 하면 그거 이상 정확한 건 없지 않겠는가 또 이런 반론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뭐 어떤 코미디인 측면이 있죠. 있다. 있죠. 아.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이 어떤 질문에 대한 수동적인 의사표시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직접적인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이 현장 투표하고 직접 투표하고 선거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거리감이 크다고 보거든요. 자칫하면 인기조사일 수도 있고. 인기조사이고 더군다나 오차범위 내에 승패가 갈리는 경우에는 우연에 사실 승부를 맡기는 거죠. 그러면 윤 실장 볼 때는 뭐 나름대로 뭐 제3의 방법들이 뭐가 있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런 예, 측면이 예. 있는데 이제 예. 불가피한 측면이 있잖아요. 지지층이 예. 다르니까 사실은 예. 정당 후보이고 정당을 갖지 않은 후보니까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불가피한 측면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런 문제점은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에도 사실은 상당히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예. 뭐 논란이 있다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여론조사로 해. 다수결로 해. 가장 초보적인 다수결 민주주의 수준에서만 그치게 하는 어떤 수기 민주주의 진행이 잘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사실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배심원제 같은 것들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여론조사, 딱 그냥 두 개만 딱 놓고 여론조사가 더 정확할 것이냐, 배심원제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냐. 이렇게 아니,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정답은 없다고 보죠. 정답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입체적으로 하는데 근데 이론적으로는 여론조사가 가장 정확한 거 아닐까요? 대중의 의견을 이제 반영하는 측면에서 표본을 정말 그 정교하게 공정하게만 한다면 그거 네. 이상으로 정확한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여론조사 자체의 성격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 대중의 의견을 합니다. 파악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하지만 이것이 시기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측면이 클 수도 있거든요. 당시 정몽준 후보는 하락세에 있었고 노무현 후보는 상승세에 있어서 자꾸 한번 깨지고 늦춰지면서 나중에 정몽준 후보 더 하락세 있는 시점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그런 점은, 며칠만 빨리 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그런 점은 있어요. 배심 언제 한다고 해서 그런 게 꼭 없어진다. 배심 언제를 하게 되면 네. 그게 이제 공론조사 형식으로 되는 것인데요. 후보 네. 간에 대한 정보를 이 사람들이 충분히 알려고 한 노력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TV 토론을 하게 되면서 명확하게 그것을 끝까지 봤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아. 예, 그렇게 되면서 후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네. 정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그나마 배심원도 이 표본 추출하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잘해야 되겠군요. 네, 일단은 이제 어떤 사회적 욕망가를 한다 이렇게 하면 양쪽 신뢰가 형성 안 됐으니까 사실은 네. 채택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새누리당 지지자라고 하면 제외를 하고 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언제 TV 토론 하는데 보시겠냐 라고 해서 보겠다 하면 좀 참여해 달라 라고 하고 나중에 받는 지역으로 엄격하게 이제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죠. 네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예. 뭐 또 혹시 제3의 다른 방법들 뭐 혹시 좀 정확한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결선 투표제죠, 사실은. 아, 네, 결선? 그렇죠. 이것은 예.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도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87년부터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 놓고 이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정치인들 외에 사실은 상당히 왜를 채택을 안 할까요? 우리 정치에서? 어떤 보수 기반에 있는 흐름들 강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그 집권 정당에는 사실 이걸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쩌면 집권 정당 비집권 정당들이 사실은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그 흐름으로 갈 수밖에 네. 없는 것이니까. 그 대통령제를 결선 투표로 하면 지금까지 보면 87년 체제하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얻었던 후보가 노무현 후보예요. 지금까지 49%가 안 됩니다. 예, 예. 만약 그 당시 만약에 결선 투표제 도입됐으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때려주기도 안 나와요. 예, 예. 후보 단일화 됐다 하더라도 때려주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 가서 다시 하면은 이회창 후보가 이깁니다. 이기는 거. 예, 그러니까 결선 투표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프랑스하고 달려 프랑스에는 물론 결선 투표를 갖다가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선을 두 번 치르는 꼴이 되거든요. 네, 네. 아마 난장판 될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결선 투표보다는 확실하게. 이렇게. 네, 조금 다른 의견이 다른 의견이 어떤 의견이 저는 진짜 요구분 맞았죠. 예, 예, 예. 이 후보 결선할 때, 지금 현재 안철수 문재인, 이렇게 팽팽할 때 가장 좋은 건 단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단판도 좀 정 모아두면 가위바위보가 최고입니다. 아까 그 저 결선 투표 규정론에 대한 반대로는 뭐가 있습니까? 그 이제 2, 3위들이 사실은 3위가 다시 그 포기하면서 내려놓게 되면서 이제 2위를 또 지지하게 되고 정책 지향에 대해서 1위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는 사실 그 우려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서부 같은 경우에 3위 후보가 내려놓게 되면서 2위 후보를 지지하고 이래서 이제 역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1위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3위 후보가 2위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1위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해버리는 경우가 한국적 풍토에서는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당성도 상당히 높은 측면이 있거든요. 만약에 89년처럼 30%대 대통령이 되면 60% 이상의 지지를 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어쨌든 마지막에 한 번 더 했을 때 50% 이상의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지지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어떤 정당성 안정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예, 오늘 뭐 이야기 끝이 없습니다. 워낙에 중요한 얘기들이어서 오늘 저희 이서구와 황태순의 폴리토크 선택 2012 윤희웅 한국 여론 사회 여론 연구소 조사 분석 실장님 모시고 우리 여론조사의 어떤 그 깊이 있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그건 왜 그런가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협상 중단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